안녕하세요. 해마다 그 모종 한 10개 정도 그 정도 사다가 텃밭에 심고 방울토마토를 이제 기르면서 수확해서 먹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심어 놓으면 굉장히 잘 자라죠. 가지 뭐 원가지 하나만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뭐 바쁘다 보니까 막 퍼져 가지고 우회로 올라가서 두세 개씩 이렇게 퍼집니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따서 먹습니다. 방울토마토가 약간 그 특이한 방울토마토가 있어서 이렇게 방울토마토가 특이한 게 자꾸 나와도 되는 건가 해가지고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보는데요. 한번 옆에 가서 보겠습니다. 10그루 중에 하나가 그런 게 나왔어요. 요게 이제 방울토마토죠. 보통 방울토마토가 이제 꽃가지가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꽃이 펴가지고 열매가 보통 뭐 30개, 평균적으로는 뭐한 30개 정도 달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근데 이거는 무슨 꽃가지가 나왔는데 꽃이 1000개도 핀것 같아요. 1000개도. 이렇게 꽃이 많이 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이거를 한번 꽃가지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나무가 방울토마토가 거의 자라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꽃이 밑에 이렇게 되는데 꽃이 밑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폈습니다. 이런 토마토가 나와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인데 이거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이거 이게 몇천 개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잘랐는데요. 지금 토마토는 이렇게 꽃에 드문드문 달렸는데 꽃이 보통 우리 토마토 그꽃핀 거에 뭐한 30배? 50배 이 정도 핀것 같아요. 이렇게 드문드문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토마토가 저 달리려면요 뭐다 달릴지 안 달릴지 모르지만 이렇게 토마토가 많이 달릴 수가 달려가지고 이게 결실이 이거 맺어질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토마토가 이렇게 자꾸 나와도 되는 건지 자연이 변경이 된 건지 종자를 변경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뭐 이거는 이런 게더 이상 나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은 모르지만 안될것 같아요. 이거 무슨 뭐 방울토마토를 나중에는 마음 놓고 먹기도 좀 그렇고 약간 좀 깨름직한 생각도 들어가고 이 방울토마토를 먹어도 되는 건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열매가 여기서 빨갛게 익는다 그래도 먹기가 약간 섬뜩할 것 같아요. 이거 이런 방울토마토가 제 생각에는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약간 무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약간 좀 무섭네요. 무서운 방울토마토입니다. 제가 방울토마토가 자꾸 종자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특이한 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봤고요. 지금 무서운 약간 무서운 느낌도 들어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